저는 원래 개발 분야는 생각이 없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수학과로 전과하고 교직 이수가 안 돼서 그대로 수학과로 졸업을 했었는데요. 아빠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넷플릭스 세팅을 해드렸더니 한 번만 보면은 이제 이후로는 시청 기록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아, 이 AI가 어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독학을 시작을 했었고요.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던 AI 브러쉬 2021에 참여를 했었습니다. 그때 마지막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1등 솔루션을 들으면서 아, 내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교육 과정 중에 부스트캠프가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평이 있었고 강사분들 중에 들어갔던 면접에서 저를 탈탈 털었던 면접관 분이 계시더라고요.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스트캠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첫 주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나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AI 러쉬에서 수상도 했고 내가 들어가면은 씹어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실제로 과제들을 풀어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꼴찌로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잘하는 방식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 공유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와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경쟁의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나로 옮겨오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서로의 주장을 내고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서로 주장도 잘 내지 않고 의견도 공유하지 않고 모르는 거를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소통을 해야 더 효율적인지를 매주 고민을 했었고 괜히 다음 피어 세션 때 모였을 때 아, 너가 짠 코드는 정말 훌륭하구나 너가 낸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면서 유대감이 쌓이니까 그 이후로는 부딪힐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현업에서도 제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스트캠프에서 피어 세션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업무를 팀에 공유할 때 더 잘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팀이 형성되고 서로 유대감이 쌓여갈 때쯤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활동이 유리할까? 라고 막 리스트를 만들고 투표를 했었는데 그중에 1위를 했던 게 외부 대회에 참여였어요. 그날 바로 신청서까지 작성했던 것 같아요. 교육 과정이 굉장히 빡빡한 편인데 외부 대회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7시가 되면은 이제 저녁을 먹고 암묵적으로 다시 모여서 이제 자기 전까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대회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대회를 처음 참여해서 1차 예선, 2차 예선, 그리고 본선까지 갔었는데 부스트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고가의 GPU를 한 명당 한 개씩 제공을 해주거든요. 학생이 자기의 돈으로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재원인데 그걸 무료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대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부스트캠프에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대회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부스트캠프라는 과정을 만나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취업을 할 수 있었어서 정말 고마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현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인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. 대부분 TV에서 보면은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막 혼자 코딩하는 그런 개발자들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위권 개발자들의 통계를 내보면은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소통을 잘한다고 해요. 부스트캠프 같은 경우는 서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부스트캠프를 통해서 250명의 동기를 얻었고 3기, 4기 쭉 이어지면은 수많은 동문들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료를 얻어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